안녕하세요. 강원 FC 김정희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원 FC 김대현 선수입니다. 제 선수를 소개합니다. 둘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렸을 때부터 대표팀에 많이 자주 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서로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도 많아지고, 그런 자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저도 말해요? 근데 뭐 동현이가 다 말해가지고 성향이 좀 잘 맞고, 커피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커피 같은 거 많이 마시면서 이야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서로를 한번 소개해볼까요? 일단 저희 대원이는 대구에서 강원으로 이적하게 되었고, 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좋은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작지만 강한 친구고, 대구에서 팬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강원FC로 많이 데리고 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 도현이는요, 물론 잘생겼고 일단 기본적으로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팬분들께서 눈이 재밌으실 것 같고, 머리가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강원에서도 좋은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김대원을 막행해야 되는지 이미 증명을 한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레디 했죠? 세징야 다음으로 2등 했습니다. 이유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이적했으니까 또 팬분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성남에서 5위였습니다. 막행을, 내 막행을 하는 팬들에게 뭐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일단 먼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 유니폼 막행하신 분들 보면 먼저 인사드리고. 올해는 몇 위 할 것 같아요 둘 다? 여기 너무 쟁쟁해가지고 저는 10위 안으로? 저는 그러면 3위 안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단점은 없어요?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디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방에서 좀 쉬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혼자 보내는 시간을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 저는 약간 막 얘기하다 보면은 웃음이 많은 사람인데, 아무래도 조금 그냥 평상시 다닐 때는 좀 무표정이다 보니까 많이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그럼 서로의 매력 포인트를, 뭐 외모도 괜찮고 뭐 하나만 이렇게 뽑아주세요. 대원이의 매력 포인트는 얼굴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진짜 잘생겼어요. 네, 주윤정 한번 땡겨주세요. 잘생기네 얼굴. 이런 좀.